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열대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는 뭐 장마도 아니고 그냥 물폭탄이 쏟아부어서 어젯밤에도 우리 집에도 막 비가 새가지고 다라이를 받추고 바가지를 받추고 그냥 막 구석구석에다가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 그 받아내려고 그렇게 이제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쪽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물이 막 펑펑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지하수가 역류합니다. 역류. 역류하면 금방 그냥 꽉 차버려요. 차면 문이 열리질 않는다고, 문이. 문이 안 열려서 희생을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안 좋은 조건에서 있는 분들은 물이 딱 들어온다 그럴 때는 그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돈가방만 들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뭐 몇 개 더 들고 나왔다 그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대피하시길 바라고, 문자 메시지를 뭐 이 정부에서 구청에서 계속 날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런 그 악천 후에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때 또 계곡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또 그렇게 하다가 말이죠, 막 구조대가 와서 건져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비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정쟁은 일어난다고 하는 말처럼 이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금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192석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는 완전히 국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직 개원도 되기 전에 지금 저들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닌 저런 인간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완전히 정치인들을 다 쓸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한 놈들을 다 체포하여 감방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는 8월 15일 날 국민혁명을 완성해서 제2의 건국을 우리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뭐 기업, 아니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현대자동차가 말이야, 미국에 가서 말이야,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미국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살려고 말이야 줄을 서 있다 그래, 줄을 서 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다 잘 되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이겼잖아요. 지난달에 GN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 수명도 일본을 추가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게 추월했단 말이야, 추월. 그런데 이 정치 쓰레기놈들, 이놈들, 이거는 전부 북한이 하는 짓입니다, 북한. 이번에 부정선거도 북한이 하는 짓이고. 이래서 우리가 종북, 친북, 개딸들, 이게 완전히 주사파, 이놈들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해서 우리는 8월 15일 날 오후 1시에 우리는 혁명입니다, 혁명. 대한민국 국민 혁명으로 맞짱을 떠서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일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두고 보고
대통령님도 연설만 잘하지 행동을 제대로 안 하시면 우리 뭐 윤석열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왜 나라가 중요한 거지 뭐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반드시 맞짱을 떠서 이 대한민국을 5.16 4.19 정신으로 이건 헌법 전문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을. 국민저항권을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어요. 3.1운동과 4.19 이념을 계승하고 계승하라는 것은 하라는 얘기거든요. 4.19 같은 사태가 오면은 4.19처럼 하라. 계승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 여기에. 4.19 혁명을 하라는 거. 옛날에는 요 뒤에 5.16도 들어있었어요. 헌법 전문에. 근데 이제 88년도에 할 때에 5.16을 뺐습니다. 4.19, 5.16 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우리는 4.19, 5.16 정신으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화성 팀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각자 인사를 먼저 제일 왼쪽부터 인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바짝 떼고 그렇지. 화성병 화산동 A 대표 원인영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꼭 새댁처럼 말하시네. 또 화성 동탄 1동 A 대표 김옥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지가 넘쳐. 그 다음에 또 화성갑 실행위원장 박정옥 목사입니다. 아 실행위원장이구나.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또. 네. 화성병 A 기배동 대표 권인혜입니다. 네. 화성청 동탄 2동 대표 박래숙입니다. 또. 네. 화성병 병점 1동 대표 홍영옥입니다. 일단 주제는 이번에 그 4월 10일 총선이 다 사기 선거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사기 선거했단 말이야. 이건 이제 전체 다 보여줄 필요 없이 제일 밑에 인천 남동구 그것만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이게 완전히 사기거든 이게 선거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저 봐요. 됐어요. 가장... 됐어요. 아니 투표 보관함이 저게 붙여놓은 그 스티커가 찢어지지도 않고 그냥 살짝 드니까 저게 다 들려버리잖아요. 이거 사기요 아니에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 말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저 그 빵표부터 한번 빵표. 자 이게 빵표 한 표 두 표 세 표 이게 어떻게 선거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야. 빵표 지역이 말이야. 이런 세 개. 그 다음에 한표 지역이 100개. 이게 어떻게 이 선거구가 우리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빵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 우리는. 사기 아니에요 이거? 사기입니다. 저 왼쪽부터 한번 얘기해봐요. 왼쪽부터. 이거 보면서 뭘 느껴야죠? 네.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역전의 어떤 승리를 또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요즘 가천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 거기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과천까지 또 오시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 그 투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다음 옆에죠. 이거 한번 설명해. 이게 부정선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예, 저는 4.15 때도 저기 창간인으로 참석했고 이번에도 창간인으로 참석했는데 그 전에는 기독자유당을 제가 안 찍었습니다. 안 찍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4.15 때부터는 정말 자유마을에 들어오면서 막 부산, 대구 저기 친척들 다 전화하고 그래서 4.15 때도 정말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막 또 그렇게 다 연락도 오고요.
다시 통닭 찍었다고 그렇게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돼버렸죠. 4월 10일 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사전투표 때문에 저도 사전투표 때 이제 가서 이제 제가 그 참관인으로 참석했는데 이번 뭐 사전투표 이거 뭐 사이로 못지않게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열불도 나고 화도 나고 아유 목사님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 정말 두 번을 일으켰고 나니까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는지 정말 전 목사님 또 계시니까 이제 또 8.15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줘봐요. 실행위원장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7번하고 8번 없잖아. 8번이 자유통일당이 빠진 상태에서 기타로 다 놓았다는 거는 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100% 부정선거입니다. 하하. 어떤 지역은 이 선거감시단 우리 자유통일당에 들어간 사람이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중간에다가 저 8번을 한 개 갖다 놓더래. 8번 쓰인 것도 아닌 거. 이런 개판을 쳤단 말이야, 이 개판을. 자, 오른쪽.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확실히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이크 바짝 당기고. 아니, 우리가 사전선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희도 또 많이 또 주변에 절대 사전선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표되는 거를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100% 증거가 뭐냐면은 하남선거 한번 보이시면 자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보면 이게 전부 다 국민의힘 정당이 이겼잖아요. 빨간 거 이거는데 여기는 주옥순 우리 통일당도 참석을 했는데 이 이용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추미애하고 막상막한데 이게 자유통일당이 출마를 해서 2.5%를 가져간다는 거야, 조옥순이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는 거야, 단일화를.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조옥순한테 전화해서 이용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조옥순하고 단일화를 해서 선거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전부 다 빨간 게 다 이긴 거야 이제. 근데 요 파란 거 감일동 있잖아요. 요 한 개만 진 거라고. 어? 한 개만 졌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감일동의 투표 용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다 사전 투표. 이게 조작됐다는 거지 이거 완전히. 응? 그 옆에 이제 무슨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예, 예전에는 기독당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예, 자유마을 하고 나서는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친지, 주변에 거의 다 자유통일당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예,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게 나와갖고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아는 장로님은 그 장로님 그 모임이 있어갖고 여럿이서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으로 돌리자 그래서 다 자유통일당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이거 그대로 덮어버리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돼.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이거 어떻게 보? 이거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도대체. 정말 한 100%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가지고 저희들 자유마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정말 홍보도 하고 지인들도 다 자유통일당 하라 그러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막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100%가 정말 부정선거다. 이거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08석 그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저한테 선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저 실행위원장들이 자기 선거를 말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도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정당 투표는. 아, 네.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요. 네. 내가 이름을 공개는 할 수는 없어도. 아, 찍었다 이거야. 근데 왜 목사님 왜 저 당선 안 됐냐고 자기도 찍어줬는데 말이야. 응? 국민의힘 정당 108석 중에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한동훈이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완전히 대승을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도열 목사님. 예. 이거는 3.15 부정선거하고 이번에 그 부정선거하고 어느 게 더 심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나와서 국가를 위한 애국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자유마을 들어오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8년 전에 우리가 한 70몇만 표 얻을 때 그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존재도 잘 몰랐고. 예, 예.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각자 아는 분들 지인들한테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했으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경험상 이번에 보면 저걸 한 10배는 불어놔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설하자면은 그때 8년 전에 선거는 홍동명 목사하고 나하고 딱 둘이었어요. 둘이. 둘이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뭐 집회한 것도 아니고 그 예식장인데 빌려가지고 지역분들 이렇게 청교도 중심으로 초청회가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했고 이런 확산도 열기도 없었습니다. 열기도 없었어. 그런데도 77만 표가 나왔거든. 그래, 그때 비해가지고 한 10배 이상 확산되었다고 이게. 그렇지. 확산되었는데 이 그때보다 오히려 표가 총표수 적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강원 운동도 하기 전이고 전이니까 그런데도 77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10배 나왔으면 770만 표가 나와요. 예, 하여튼 저도 뭐 볼 때 제 주변이나 그때 소극적이었던 사람들,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대거 참여했거든. 했는데도 결과 이렇게 됐다니까. 아니 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왜 우리가 미른 일이 되느냐 하면서 저보고 이런 원망을 하는 거 도대체.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8.15 후에 세 달 뒤에 재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총선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인정하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사기선거를 해서 192석을 만들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8.15 집회를 통해서 혁명, 국민혁명을 다 이루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필요 없어요. 다 쳐내버려요. 다 쳐내버려요. 우리 혁명이니까 혁명을 해서 우리는 3개월 안에 재선거한다. 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오스트리아도 그렇게 하니까. 오스트리아는 5개. 5표 우편투표예요. 우편투표. 우편투표 5개가 개봉하기 전에 보니까 봉투가 열려있어. 5개가 열렸는데도 재선거했단 말이야.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 정도는. 옛날에 3.15는 그 부정선거가 선거한 과정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게 위해서 뭐 또 선물 공채도 좀 하고 뭐 그 정도에 그쳤던 이번은 선거 다 해놓고 개표 이해가지고 패배한 거예요. 좀 다. 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선진국 들어가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을 포함한 좌파 언론 그리고 또 우리 국회 모든 이 학생들과 이 뭐 지식인들 전부 다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 나라 자체가 망조로 들어가는 하나의 연상입니다. 이런 불의를 보면은 학생들도 뛰쳐나오고 지식인들이 시국선언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운동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광화문 운동을 중심으로 한 자유통일당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상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는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은 다음부터는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 하나만 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표에서 조작에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못 밝히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부도 비참하게 불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현재 지금 당권 대결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저게. 저게 무슨 뭐 집권당의 당대표를 뽑는 그런 행사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집권당의 대표가 참 현직 대통령을 참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살까 말까 하는데 108명이 이 사람들이 서로 분열돼가지고 야당하고 싸야 될 에너지를 적절 싸움이라고 치고받고 난리 법석을 떨고 앉았으니까 참 한심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연설회를 했는데 아마 생똥을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 빼고는 이게 부정선거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 드디어. 그리고 심지어 뭐냐 사전투표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 그 최고위원에 나온 사람 중에 그 사람 마음이 아주 싹 들던데 그 사람 뭐냐면 대만식으로 해야 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거 아주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야 그 진정 알아서 말이야 저 사람 내가 후원회 회장을 하는 건데 말이야 그 최고위원 저 출마자 중에서 김민정인가? 아니 김민정 아니고 남자인데 아주 그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당연히 없애야 진작 없애야 되지 그건 그러니까 어제 내가 모 의원을 만났는데 이번에 108석 중에서 초선 의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그 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뭐라냐면은 아니 이 당 지도부가 이 사람은 초선이니까 힘이 없지 당 지도부가 아예 국회의원 다 사표 내버리자는 거야 108석을 그런 결기가 있어야 삽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저 상임위원장 그 배석할 배분할 때도 알짜배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이 다 뺏겨놔놓고 그 뭐 투쟁하다가 나중에 쓸 음원이 또 거기다 덮어쓰려고 합의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게. 김정식? 예. 김정식 그분이 그렇게 연설했는가 어제? 김정식. 그분이 말이야 그 완전히 사전투표 제가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댓글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누가 하는 거? 이상직 의원? 아니가 안 돼.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늘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제일 왼쪽부터 애국운동 언제부터 아시게 되셨어요? 마이크 들어보. 53원 하시기 전에 3.1절에 내가 마이크 얘기해 줄게요. 아나운서 학과에 합격을 해서 방송에 이제 아나운서 교육을 받을 때 마이크는 남자 여자가 뽀뽀하듯이 네. 아나운서 교육할 때 하는 말이야. 네. 뽀뽀를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뽀뽀해요? 네. 다 붙여서 한다는 거지. 마이크는 네, 알겠습니다. 뽀뽀하듯이 하라 그렇게 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광호 목사님 시국 선언하시기 전에 그 전에 3.1절에 저희들 광화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광화교회 거기 나오고 이러면서 철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광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또 많이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고 와 너무 처음 듣는 설교 같고 그게 저 몇 년도예요? 그 2019년 2019년 네, 2019년 아. 3월 저기 저 광화문에 저 시체 사진 나오잖아요. 저 네네네네. 저게 시체잖아요, 시체. 네, 강해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네, 너무 감동이고 지금도 요즘 또 저기 뭐야 그 다니엘 저기 뭐야 동상 아니 설교. 근데 그걸 알아들어? 네. 그 귀에 들려요? 네. 근데 요즘 잘 맞춰지던데 퍼즐이? 그러면 바로 신학자로 내가 임명을 해. 없지요. 이 퍼즐이 맞춰졌다. 아니 목사들도 못해요. 목사들도 들으면서도 헛소리해 또. 저도 제 자신이 감동스러워요. 이야. 네. 새로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국운동을 누가 소개했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왔고. 권사님이. 네.
권사님들과 함께 와서 다 이제 바쁘시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하시는데 잘 안 나오시고 저만 이제 세 분이 같이 나왔다가 그때도 그 화성에 살았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잘 만났네. 그 다음에 옆에요. 애국운동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저는 2019년인데요 전 목사님 뭐 옛날에 뭐 두 분이 했다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통합 측이고 목사님 합동 측인데 맞아. 참 저도 뭐 삼각산 기도원에 참 쫓아다니고 집회라는 집회는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전 목사님을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려나셨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애국운동하게 된 근데 하루는 일을 갔다가 밤 11시쯤 넘어가 집에 왔는데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동영상을 딱 보낸 거예요. 누가 누가 보냈는지 저 아직도 몰라. 누가 보낸지 못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가면서 잠깐요. 3,518명 잘 들으시라고. 왜 이게 내가 지금 나는요 몸도 안 좋아요. 나는 사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항상 뭔 생각하냐. 아유 내가 오늘 토크한다고 괜히 말해놨다. 내가 말을 선포를 해놔야 내 행동이 묶이니까. 나 지금 힘들어서 내려갈 수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심정으로 나는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3,518명 아직도 3,518명 다 안 들어왔어. 정신머리가 틀려 먹었다니까 이 3,518명 말이야. 응? 이래가지고 뭔 혁명을 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이신가? 사모님. 사모님. 예. 그래서 제가 예. 사모님 말을 지금 증언을 잘 들으라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예. 그래서 저녁에 11시 한 30분쯤 됐는데 예. 스마트폰을 그날 왜 켰는지 켜니까 동영상이 막 사람이 오락오락이 막 동영상에 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뭐지 하고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들 온누리 집사님들 이제 제가 거기에 가끔 다녔으니까 뭐 알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강화문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안 보니까 9시 뉴스만 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10월 그러니까 9월 전 10월 9일 전이니까 저는 이제 10월 9일부터 이제 나서기 시작했죠. 10월 3일 사진인가 봐요. 그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가 10월 9일부터 목사님 뛰어드는 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죽기 살기로 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 전에 뉴스만 보다가 이거를 전 목사님한테 전근대사를 듣고 역사를 듣고 뭐 이승만 대 박정희 대중 그때 조금 어릴 때 뭐 들은 기억은 있어도 뭐 빨치산 들은 기억은 있어도 확실히는 잘 몰랐는데 이 전근대사 역사를 자꾸 되풀이해서 들으면서 저도 책도 사가보고 이제 막 바깥에 자유마을 하면서도 막 외치죠. 제가 불투수 하나 사가지고 들고 외치고 나라가 지금 그때 전 목사님 처음에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전 목사님 처음 제가 나갔을 때 왜 나라가 망한다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지? 아니 날 보고 다 미쳤다 그래. 망해 간다 이래야지 왜 망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내가 주위 사람들 보고도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말 나라가 보니까 막 엉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그 강함은 눈벼람이 불 때 목사님 그때 제가 참석 전날 저기 세금정이 비바람이 아낄만카도 예예 세금정 찜질방에 그날 전날 자고 이제 세상에 비바람이 아끼는 한번 찾아봐라. 예, 눈이 많이 왔죠 그때. 그래가지고 예배 그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영광이고 예 감사하고 춥기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날.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라고 보시로. 아니 뭐라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에 9시에 유튜브를 켰는데 11시에 유튜브를 켰는데 동영상이 누군지도 지금도 모르는데 들어왔더라 이거야. 이겁니다. 이거 다 내가 물어보면요 거의 유튜브를 통하여 전달받았다는 거야. 그 유튜브가 생긴 걸 우리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유튜브를 최소한 하루에 몇천 개를 보내란 말이야. 계속 영상을 계속 보내라 이 말이야. 보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아는 친구가 마음번을 보냈대. 마음번을 매일같이 40일 동안을 보내서, 그래서 답장을 하기를, 야, 난 다시는 너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해. 왜 내 싫은 걸 왜 보내? 근데도 또 보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뭔데 말이야 이 영상을 보내냐 해가지고 어느 날 딱 열어봤더니 이게 이 잘난 정광훈 목사 영상을 딱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같은 기독교이니까 7대 명절을 보냈어. 7대 명절 보냈는데 그걸 딱 트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면서, 세상에, 자기가 그때부터 막 방 안에서 유튜브 켜놓고 붕해했다는 거야. 붕해. 이래가지고 40번 보내가지고 함령을 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3,518명들,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혁명이야. 이제 마지막 혁명이야.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북한으로 나라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실행위원장님. 애국운동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전라도에 있는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전라도에서? 예. 야. 그 사모님이 이제 정강원 목사님께서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하야라고 시국선언을 한다 하면서 저한테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아니 근데 전라도에서 좋게 보낸 게 아니라 안 좋게 보냈다고? 안 좋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역시 전라도는 전라도구나 이거든요. 정말 말이야. 안 좋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해서 저도 한번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강원 목사님께서 그 청와대에서 시국선언을 하시면서 멘트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100% 공감이 되고 그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아갖고 저도 이제 그 청와대로 제가 제 발로 오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처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 다 모이라, 전국에 목회자들 모이라 해서 제가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천부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행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전라 나를 깔라고 영상을 보냈는데도 이거 보세요. 복받을 사람은 세상에 거꾸로. 이게 보세요. 이게 보시라고요. 전라도에 그 보낸 거 보세요. 돌아왔겠지. 자,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포함해서 개딸들, 좌파들, 주사파, 종북, 내 말 잘 들으세요.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요? 안 됐죠. 안 되면 누가 됩니까? 이재명이가 됐죠. 이재명이가 오늘날 대통령 됐다. 이미 나라는 끝났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취임식한 날이 5월달이잖아요. 5월달. 5월달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가 6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 취임식 끝나고 한 달 됐다. 바로 지방자치선거 때 통일헌법을 바로 발의해서, 왜? 박필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통일헌법, 바로 개헌헌법을 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럼 이재명이가, 이재명의 자서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책에 보면 이게 이재명 속에 들은 내용이야. 뭐라고 돼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명. 그러면 이걸 통일헌법으로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평양 가서 서명까지 했거든. 서명. 이것도 사실 위헌이에요. 위헌. 국가 원수가 연방제 통일을 가서 서명하려면 최소한의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국민투표한테 절반의 동의를 받고 나서 가서 서명을 하든지 해야지. 김대중, 네? 노무현, 야, 문재인, 너가 뭔데 말이야. 국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면 네 마음대로 가서 서명을 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자세하게 물어봐야지. 연방제가 되면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요. 무효. 무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됐으면요 나라 이미 끝나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연방제 통일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무효시켰거든. 9.19 합의도 다 무효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응?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런데도 지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토크하겠지만은 사기 선거로 192석 해놓고 지금 하는 짓, 그건 조금 이따가 홍동민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 처음에 어떻게 아셨어요? 예고운동. 네, 저도 2019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저도 많이 마음이 상실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라는 것도 몰랐고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애국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8월 15일이었는데 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밀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10월 3일날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때는 막 엄청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10월 9일까지 참석을 하고 미국에 이제 딸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저거 뭐야 그 유튜브로 깔아주는 노아라 TV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야 딸이? 네네. 딸 잘 뒀네. 계속 보니까 계속 그거 노아라 TV 그 유튜브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다. 딸내미 이름이 뭐예요? 강민희입니다. 어느 미국 어느 지역에 살아? 네, 지금 이제 타코마에 살거든요. 타코마. 네. 타코마, 타코마. 나 타코마 네. 옛날에 그 부흥회하러 갔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위가 이제 공부를 갔다가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 목회. 네. 아이고 네.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그날 이제 가서 이렇게 연설을 들으면서 아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지금 나라가 정강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애국 집회를 이제 이렇게 계속 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정강 목사님 그 7대 명절 5대 제사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받은 거를 제가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계속 알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절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정강 목사님 그 유튜브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저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난 정강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 세상에.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예, 저거 하고 제가 이렇게 나라가 이런 거를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정광 목사님 가까이에서 좀 한번 뵙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가까이에서 뵙게 드디어 오늘 드디어 네, 가까이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오늘 이루어졌어. 자 드디어 3600, 3518개가 다 들어왔어요. 3647인데 자 3500, 3647명 투표 한번 해봐요. 정강훈 목사를 만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1번 기분 나쁘다 2번이야. 이번에 오늘은 바꿔서 해야 돼. 정강훈 목사 만난 것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청교도 목사님들은요. 청교도 목사님들 나하고 30년 동안 이 말씀 공부하면서 하신 분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무조건 1번 아이 되니까 무조건 습관이 돼가지고 다 1번 하고 난리야. 정강훈 목사 만난 거 기분 나쁘다가 1번이야.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후회스럽다 1번. 아니다. 난 정강훈 목사 만난 것은 나는 부모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거 다음에 난 정강훈 목사님 만난 것을 제일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가 2번, 2번, 2번이야 2번. 자 2번 해봐. 다 2번 써. 2번, 2번 쓰라고. 다 1번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네.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예고운동. 네. 저도 저 유튜브를
우연히 이렇게 틀었더니 정강 목사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좀 그 내용이 막 욕하는 거, 예, 그거를 제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하도 느낌이 좀 신기해 갖고 그걸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유튜브를 계속 찾았어요. 아니 근데 뭔 욕을 들었어? JTBC에서 예, 목사님이 막 그런 것을 이제 막 거기에서 때리는 거 목사님 때리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이런 요즘에도 이 그런 거를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찾아봤어요. 정강 목사님이라고 해갖고 그 유튜브를 그랬더니 목사님 이 목회하시는 거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전하시는 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는 좀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예전에 처음에 목회하셨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때 예 그때도 시골에 교회를 세웠고 예 그런 거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절차를 계속 찾아가면서 다 봤거든요. 야. 예, 보고 나니까 야 요즘에는 또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보내줬어요 그거를. 야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요즘에 이 목사님 좀 보라 그렇게 하고서 한참 지났는데 또 광화문 운동하는 거, 예, 그게 또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그때 엄청 많았 그런 상태인데, 이거 뭐야? 지금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고, 그럼 나도 한번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거의 찾아갔어요. 그냥 버스를 타고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서 시청에서 내려서 그렇게 홀로 찾아와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근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물이 그냥 막 그렇게 쏟아져갖고 그래도 계속 그 사람 많은 쪽을 향해서 계속 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무 마음에 막 계속 두근두근두근 그래서 또 지인들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광화문에 오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사람들이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같이 좀 참석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그 지인하고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지금 목사님 하는 거 유심히 계속 또 이제 서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직접 전화를 해갖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어떻게 애국운동 하시게 됐어요? 네, 저는 19년도에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께서 시국선언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강훈 목사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빤스 목사는 못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이란 분도 계시냐고. 근데 왜 시국 선언을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유튜브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시국 선언 하시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유심히 듣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애국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애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교회 집 이렇게 막 그렇게밖에 몰랐는데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됐다니까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또 타락했고 막 그래서 교회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9일 날 나왔어요. 강화문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저기
천안에 사시는 목사님과 어. 사모님을 만났는데 10월 3일에는 더 많았다는 저게 거예요. 저게 10월 9일 사진이야. 네. 위로 뛰어봐요. 얼굴도 엄청 많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갈 데도 없고 오갈 데가 없어서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제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정강훈 목사님께서 시국선언을 하는데 같이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혼자 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정강훈 목사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갈게요.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이 나라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파고 좌파도 몰란 거예요. 무지한 거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성만 대통령도 알게 되었고 정말 이 나라가 건국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까지 왔고 정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까지 왔구나. 맞죠. 그걸 알게 되었고 교회 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강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정강 목사님 또 말씀드릴 때는 7대 명정 5대 제사 듣도 보도 못한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사모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저기 땅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정강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렇게 저는 자칭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홍영옥인데 저는 홍관순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DNA 애국하는 DNA를 주셔서 정말 애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신앙과 애국은 같이 가야 된다는 정강 목사님 말씀 따라 정말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날 수 있다는 게 복이고요. 정말 정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땅에서 보화를 캐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애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또 3,518개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 나는 뭐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 다 핑계요. 그러지 말고 유튜브로 계속 쏘라고요.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쏠 때는 7대 명절을 먼저 쏘시라고. 7대 명절을 계속 한 번 보내면 안 돼. 10번, 20번 계속 보내면 나중에 이제 위로 띄워주시고 이게 7대 명절의 도표인데 요거는요. 이거는 이것뿐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하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기독교가 2000년 됐어. 성경 기록이 마친 지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기록이 마쳤죠. 마친 후에 성경의 밑바닥, 성경의 본질을 최초로 파악한 유일한 사람이 정강훈 목사라고 4대 신학자들이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목사님들은 자존심 좀 버려. 그 자존심 가지고 전당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7대 명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 도표를 만든 것이 최초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뿐 아니에요. 5대 제사 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봐요. 창세기 1장. 띄워봐요.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세기 1장 도표 빨리 띄워봐. 위로 보란 말이야. 이게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야. 위로 띄우면 천지 창조가 다 이 세상 창조로만 보지 천지 창조가 맞죠. 일단은 그러나 이미 거기서 복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그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 2장도 떼어봐요, 또. 창세기 2장. 2장도 마찬가지. 배필의 원리. 이 원리가 다시 또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 왜 배필이 중요한가? 배필의 원리. 3장 선악과 에덴의 원리. 선악과 4장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로 한 두 길.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본질을 밝혀낸 유일한 사람은 2000년이야, 2000년. 2000년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정가은 목사가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미국 유학도 안 했어요. 박사도 아니야. 나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아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아멘. 왜? 성경 기록을 성령이 했기 때문에. 저자한테 배우지, 저자한테. 아멘. 직접 저자한테. 미국 가서 박사 딴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드디어 유럽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다 뭐 남미 아프리카 많은데 왜 한국의 정강훈 목사한테 하나님 성령이 이걸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이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로 잘된 게 7대 명절을 계속 보내시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가문으로 다 온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계속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낼 때는 내가 부산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연설한 거 이걸 계속 보내시라고. 보내시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어요. 이게 가장 이게 기초적인 이게 애국운동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저 마스크 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부산역 광장에서 내가 하는 연설입니다. 이걸 보내면요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돌아와요. 좌파들도 돌아와요. 또 심지어 개딸들도 돌아온다니까. 개딸들도 좌파에서 우파로 온 사람 많아요 지금. 왜? 내가 한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나를 덮치니까 성경만 잘하는 게 아니야. 애국운동에 대해서도 확 열려버려. 아, 확 열려버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범점도 중심이 아니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and to the citizens of Korea all across the globe that are watching this content today,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일을 하셨던 부산 시민 여러분, and also the citizens of this Busan province that have done a remarkable job in protecting this country. 우리는 이겼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1945 August 6th there was an atomic bombing in Hiroshima.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And the Korean Peninsula was given two options in a very important decision. 김일성하고 같이 살래, 이승만하고 같이 살래 하는 선택입니다. Whether to live with Kim Il Sung as a dictator or with Lee Sung Man as president.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년 역사, 5천 년 역사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And at that time, in 5,000 years of Korean history, we made the wisest decision to choose President Lee Sung-man.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But unfortunately, North Korea chose otherwise. 두 번째는 어떤 체제에서 살래 하는 선택입니다. And the second decision was regarding the political system.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래. Whether you want to live in liberal market,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통제 경제, 조중 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사는 세상에 살래 하는 선택입니다. Or communism, Chinese alliance, and living with Juche socialist ideologies.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And at that time, South Korea made the wisest decision.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under liberal democracy.
그 결과 우리는 70년 동안 한 세상을 잘 살게 되었습니다. And so as a result, for 70 years, we have been protecting our country. 북한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And North Korea today is one of the most impoverished nations across the globe. 이것은 70년 동안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And this is only the result of that wise decision 70 years ago.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But today in South Korea there is a darkness.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And so the God of the heavens is once again giving us an opportunity to make such a decision. 70년 전에는 선택을 잘해서 살게 되었는데 70 years ago we made the appropriate and wise decision.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보라. And today we are facing another decision.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And this Korean country so well.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반대했던 남로당의 세력들과 With the Namro Party of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세력들이 합작이 되어서 And the Chuche forc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다시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 같은 나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You're once again trying to turn this nation back towards North Korean ideology.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봐라. God is saying once again, make a decision today. 우리가 70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듯이 Just how 70 years ago we made the right 건국 후 7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선택에서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day. 또 한 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Let's make the decision for liberal democracy once again. 이와 같은 일을 제일 주도해 나가야 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So there's one political party that must be up front in such a manner. 그동안 건국 후 70년 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정당입니다. And it is a political party that we have served for the past 70 years upon itself. 뭐 처음에는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It began with the free party.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때는 민정당을 했습니다. And with the democratic parties. 그 다음에 또 이름들이 계속 바꿔왔습니다. Many other different ideologies amongst 지금은 바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nd currently that name is the People's Power Party in 여의도. 이 자유우파를 대변해야 될 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이 But this People's Power Party which should be representing the free liberal right 지금 70년 만에 강요받은 선택에 있어서 regarding this important decision in 70 years 다시 북한 같은 나라를 선택하려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They're trying to pass on this bandwagon.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This is not the Democratic Party, the ruling party. 국민의힘 정당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right-wing party that is now siding with such leftist ideology. 그 증거로 문재인은 지금 보안법을 없애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And our current president, President Moon Jae-in, is trying to eradicate and demolish.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될 국민의힘 정당이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the country. 거기를 동조하면서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지금. The People's Power Party is staying silent regarding this issue.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저건 개새끼들입니다, 개새끼들. They are ignorant fools, not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When God gives us this opportunity, 우리가 또 한번 선택만 잘하면 If we make the right decision, 세계의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그대로 just how the prophets across the globe prophesied, 아, 이것은 이충근 박사님이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은 Professor Lee Chung-gun will talk about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Across the globe, international leaders prophesied, 이번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70년 만에 선택을 또 한번 잘하게 되면 If we make the right decision again, in 70 years. 2050년도에 가면은 By 2050, 세계의 두 번째나 G2의 국가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G2 이것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This is not just a wishy-washy. 저 유튜브 애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This is not just a foolish. 전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talk by the professionals across the globe.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rofessors of Ivy League universities in America. 특별히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eorge Friedman professor.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obert Barrow of Harvard University himself. 이번에 다시 한번 선택만 잘하면 All we have to do is make the right decision. 2050년도에 가면은 And by 2050, 대한민국은 G2의 나라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G2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Goldman Sachs, a leading world bank. 반드시 대한민국은 G2의 나라로 갈 것이다. South Korea will 그만. Become a G2 자, 이 영상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내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들어요. 개딸들도 알아들어요.
아하, 이게 대한민국의 설계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영상을 보내야 돼요. 이 영상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제2시국선언문 이 영상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보내면 이게 금방 알아듣는다니까, 국민들이요. 그러면 감흥광장에 4천만 나올 거예요, 4천만. 4천만 나온다고요. 응? 이게 국민의힘 정당, 이번에는 이 한동훈이가요,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원래 우리가 200석 할 수밖에 없거든요. 200석 할 수 있었는데, 한동훈 때문에 108석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이니까요, 원수. 어?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정당을 줄줄 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응? 보세요. 내가 제2시국선언문 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개를 이것뿐이 아니라 무조건 계속 보내세요. 5,300만 국민들에게, 특별히 젊은 애들한테 보내주시라고. 내가요, 이, 나 혼자 연설해도 되지만은 일부러 내가 영어로 통역하는 손담인, 그다음 그때는 그 우리 며느리, 양매리 이런 애들을 통해서 왜 통역을 시키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 2세, 3세들은요,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그것 때문에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영어 공부를 하기 시키기 위해서 호기심이 나서 듣는단 말이야. 듣다 보면 애국운동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게. 그러니까 수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자유우파에. 그러니까 지금 청년 조직단을 새로 또 만들려고 그래요. 8월 15일을 위하여. 이래서 이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자, 이게 제2시국선언문, 이것이 한국 근대사의 요약입니다. 요약. 여기까지 듣고 다시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정권! 독재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추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8월 15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한국의 그 건국사 근대상을 가장 짧게 요약한 이 설명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입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설명 한번 해봐요. 정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정말 건립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또 이 상황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 일단 자장면 사주겠다. 그리고 또 늘 씩씩하게 정강훈 목사님 선포하실 때마다 또 시국선언 선포하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어떤 정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생각만 해도 또 늘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또 사실 많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기 지금요 댓글에 정강훈 목사님 노벨상 줘야 된다고 지금 그래.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 옆에요. 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 맞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승만 목사님 그 정건대사를 듣고 이승만 그분의 책을 사서 저도 좀 읽고 이렇게 했는데. 하하, 그랬구나. 예, 우리가 또 읽어야 또 이제 자유마을 대표로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또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어허. 자꾸 계속 반복으로 저도 하다가 보니까 뭐 연설을 잘한다 이런 말도 뭐 자화자찬 잘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 이따가 연설 한번 해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브루투스를 좋은 걸 사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전 목사님 방송을 틀고 또 제가 중간중간 멘트를 넣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역사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폭동과 또 저기 그 제주 4.3 사건 천안함 저 아웅산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까? 맞아. 참 이런 걸 지금 쭉 생각해 보면 정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온갖 짓을 다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때마다 주님이 귀한 종들을 세우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제가 요즘 우리 저기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말씀 읽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와. 예레미야 지금 50장 정도 읽고 있는데 와. 앞에 이제 왜냐하면 이 기회에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해야 이 애국운동에 우리가 힘이 있지. 맞아. 말씀과 기도가 없어 전 목사님도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선거가 그래 되는 바람에 엄청 저희들도 다운돼가 낙심이 됐거든요. 그렇지. 부산에서 대구에서 오빠 간다. 야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썼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전부 전화가 오고 빗발치듯이 오니까 안 그래도 나도 마음이 상해서 지금 막 너무 힘이 드는데 다 그렇게 막 전화가 빗발치듯이 나한테 오니까 힘이 들고 저도 엄청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상주 열방센터 이번에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힘을 얻게 하셨고 거기까지 오셨구나. 아 가야죠. 제가 인터콥을 9년이나 스텝으로 섬겼는데 그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또 외국운동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많은 만행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그 새 선지서를 제가 읽으면서 전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전에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을 세워가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전 목사님, 정광욱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셔가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 우리가 예레미야랑 제가 읽으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처음에는 듣다가 어느 대통령 여기 왕은 뒤에는 듣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소견대로 인간의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 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그 우리 목사님 이사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정말 짓지 않는 개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깨어나야 되고 큰 교회들이 특히 깨어나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애통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전 목사님도 이렇게 국민이여 깨어나라 일어나야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뭐 목사들이여 뭐 장로님들이여 뭐 권사님들이여 뭐 군번을 가진 자들이여 이렇게 외치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깨어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 목사님 생각은 어떤 대로 막 저도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네.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정말 더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최영희 위원장님, 그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 익힌 나라다. 그 효과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그 무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몰락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그 전국을 다니면서 그 호소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군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특히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그 이승만 대통령 대해서 4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정말 그 수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호소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4대 기둥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말 10대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경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일으켰던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무지한 사람들이 자파를 통해서 정말 이게 이 나라가 주사파가 많이 진짜 전국을 지금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많은 그 악한 원수들이 다 지금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이 나라를 해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 정강원 목사님을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 익힌 나라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는 분명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적어서 알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목사님이 여기 이제 나와서 우리 전 목사님의 그 모순 집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았던 거지 그건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적인 거나 어떤 성경적인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으면서 아 진짜 모든 국민들이 다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이렇게 또 바르게 저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거고 예, 성경을 바로 알아야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강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시구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익혔다. 그 혜택을 지금도 개딸들도 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주사파, 종북, 걔들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승만, 박정희만 말하면 이빨을 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역시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거의 좀 멀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외치는 말씀 그 속에서 이제 아 이승만이 훌륭하고 박정희가 경제 대통령 모든 기반을 세웠구나. 그렇지. 그걸 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제 제가 좌파 사람들 좌파라고 그래요. 친구가 그래서 저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은 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잘 되고 있대요.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의 좌파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모든 거를 다 좋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 꽈서 얘기하는 거를 그걸 그냥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제 속고 있구나. 그걸 거의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거를 속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은 절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디어가 문제가 많구나. 이 사람이 속고 있어요. 거의 친구들 이렇게 그렇지. 보면은 맞아. 그 사람들이 북한을 지지하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보면은 불쌍하대요. 제명이 불쌍. 예,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거 그냥 예꾸하는 거 꾸는 거 그 현 상태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알게 되고 저도 역시 너무 몰랐는데 목사님 정광 목사님 말씀 그때그때마다 항상 귀 기울여서 들으면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도 역시 책을 사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승만의 훌륭하다 박정희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책을 이제 한번 보라고 예, 권하고 예, 주변에도 또 사서 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외치지 않는 자에게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쿠바에서 그 북한에 이제 저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보셨구나. 근데 이제 봤는데 왜 넘어왔냐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듣는 순간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자유를 외치고 이렇게 나와서 광화문에서 많이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대물림 되지 않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함을 정말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외쳐도 귀가 막히고 정말 눈이 가려가지고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정말 광화문에 좀 나와라.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라고 해도 아예 귀도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답답한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믿지 않는 자나 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은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손가락 운동하는 게 정말 애국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정강 목사님 말씀 이렇게 보내고 또 애국하는데 많이 동조해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고 하면은 우리가 3.1 독립운동처럼 이게 막 들불처럼 번져야 되는데 이게 맨날 해봤자 지금 3,542명 이게 국민들뿐이 아니라 아직 자유마을 대표들도 정신 나갔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도 될 줄 착각하는 거야. 쟤들이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 했어요. 192석 했는데 홍동현 목사님 예.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하고 왜 저놈들이 저렇게 발광을 왜 떨어져 도대체가? 뭐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만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면 그 안에 이제 이재명 이 사람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차기의 대통령 선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조기에 이 윤석열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조기에 대선을 치러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될 때만이 자기가 범한 그 모든 범죄 협의에 대해서 일단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기 살기로 생사를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따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정신 박힌 그런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공천 안 좋습니다. 그 당에서도. 전부 다 자기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야말로 그 참 충성 멤버들만 다 포진시키고 자기를 그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집단적으로 공천 줘가지고 전부 다 또 법적으로 자기를 비호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상상 못할 일이 나는 벌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청래 같은 법과 무관한 사람 오히려 범법자가 돼가지고 형을 샀고 그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에 앉아가지고 현역 장성들을 불러가지고 이때까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거리거든 저게. 저런 짓이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신성한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막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천불이 나고 내가 그 해병 소다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완전 한번 내질러 버리고 옷벗을 작정하고 거기에 그 뭐 법사위원장 정청래 같은 거 매가지 한번 거부지 쭉 흔들어 버리고 이걸 생중계를 보여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 국민들이 격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 사람이 만일 그것 때문에 옷을 벗고 또 뭐 형을 좀 산다 할지라도 아마 자유파의 당당한 최고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저런 전로의 길을 왜 놓칠지 모르겠어요. 이라는 한타세로 그렇게.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 뭐 군인들도 어제들 뭐 사관학 교구지 나왔다 하면서도 요즘 보면 전부 다 무슨 공무원처럼 이런 식으로 군인은 야전성 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지금 보니까 좀 뭐 참 그런 일을 수모를 당하고 요즘 예비역들이 뭐 정청래 집 앞을 지키고 하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되는데 그걸 뭐 하니까 아니 막 속천물 나가지고 그냥 막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정말로 이 열 때문에 열 때문에 지금 그래서 참 이 나라가 그 국민의힘이라도 108명이라도 결사대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거꾸로 108 되면은 200명 오히려 이 희말이 없는 국민의힘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기름들은 아예 그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쟤들이 그렇죠. 90석밖에 안 된 적이 있었어. 안 돼도 끌리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이 분명해야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좌파들은 이번에 이때까지 역사에 가장 이념에 분명한 사람들만 골라 모은 겁니다.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그런 사람들만 다 뛰쳐나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조직했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은 뭐 옳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법이 어떤 거 떠나가지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고 혁명하듯이 하는 겁니다. 얘들도 혁명하듯이 무조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초기에 이렇게 정권을 잡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국회의원들도 지금 법법자들 많잖아요 그 안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앞으로 처벌받는다. 어떻게 하든 윤석열과 이 세력을 끌어내려야만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맹렬하게 이 탄핵을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지금 다 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보면은 싸우기는 고사하고 저들끼리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을 하면 싸우는 이 꼬라지를 참 봐야 되니까 아예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정견 발표고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나 마나 그 뻔한 건 소리니까 그게. 근데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한 사람들 입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설계도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민의힘 그 저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사진 걸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어. 그럼 누구 사진 있는 거죠? 저쪽은 김대중하고 노무현. 노무현 이게 문제가 다 갈려 있지 얘는. 그렇지. 그럼 얘는 이승만, 박정희를 부끄러워하는 맞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이 무슨 놈의 한국의 정통성을 이끌어가는 그 집권당이라고 자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명예를 회복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이게. 맞습니다.
방송. 완전히 이제 호러 자식들 매는 말이지 이게. 예. 맞아. 지구석에도 위에 어른을 갖다가 비록 어른이 어른 노릇 좀 못해도 우리 고향에 그 참 자기 아버지는 뭐 노름타고 이렇게 도박 저 술집에도 가고 맨날 이런 아들이 안 있어요. 그 있는데 그 아들은 정말로 그 아버지를 말년에 참 엄마는 일찍 죽게 해도 정성껏 이렇게 모시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참 잘 된 걸 봤는데 부모는 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모 그 자체 때문에 자식들이 마땅히 해야 할 효도를 다하듯이 대한민국의 근원은 이승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지금 세계사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나름대로 스펙도 좋고 훌륭한 인물들 많지만은 깨놓고만 인간적으로 비교해도 이승만 같은 스펙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록이요? 아, 기록이죠. 전 세계적 기록입니다. 아, 세계 기록이요? 아, 세계적 기록이고 아, 또 이승만 같은 혈통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 왕통이잖아, 왕통.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참 에, 박헌영의 그 압도적인 이 추종 세력을 다 제압해버리고 정말 그 불가능한 일을 했거든요. 불가능해, 어? 불가사의한. 저것들은 나 막판에 가가지고는 뭐 시골 폭동 이렇게 가지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런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지 저 유럽이나 저런 서구 열강에 태어났으면 세계에 빛나는 처칠이나 뭐 저 루즈벨트 같은 그런 인물의 반열에 서고도 남는 인물 그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을 아주 독재자고 살인자고 친일파고 오만 이렇게 오물을 투척하 던지는 이 참 못된 이 후손들 이거 전부 다 빨갱이들의 북한에 지시해가지고 70년간 세뇌된 결과 북한도 세뇌됐지만 대한민국도 다 세뇌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지. 네, 대한민국 다 세뇌버리고 지금 최근에 해가지고 뭐 박근혜 탄핵도 이게 우연한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대한민국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남한에도 완전히 이 종북 정권을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국가를 그런 방에 끌고 가자는 이 악랄한 세력이 지금 현재 도사르고 있는데 현실인데 이거를 목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기가 막혀. 다른 사람은 분별 못해도 영적인 지도자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렇지. 국회에서 저 지경을 지금 목격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광화문을 왜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버지. 4대 교회야. 4대 교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 여기에 있는 계시는 우리 뭐 매일매일 나와서 하지만은 참 너무나도 건전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예, 평범한 그런 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그런 분들인데 아,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거짓을 덮이는 걸 거짓을 이제 덜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거짓을 아니까 못 참는 거예요. 뭐 그렇지. 살 수가 없어 이거 거짓을 보고. 4대 교회도 1장 3장 1장 요한계시록 띄워봐요 위에. 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한국 교회가 다 여기 빠져있다고 지금. 교회 있으면 뭐해 그 교회 있으면 뭐하냐 말이야. 헌금 걷어가지고 뭐 목사 밥 먹고 살리기 위해서 교회 있어요?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김대중 김영삼이가 들어 누웠잖아. 아니 이불보따리 그 국회의사 가도록 그것을 농성을 해서요. 나는 이 관심이 어릴 때부터 정치 관심 많아가지고 그걸 다 봤는데 저런 인간들이 그 지금 한 번도 그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아 그때 잘못됐다 참 안목이 좁았다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 방송실 이승만하고 박정희 지지율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승만 박정희 지지율 요거를 띄우는 사이에 에 열받아서 못 사니까 우리 열받아 노래 또 한번 듣고 열받아 한번 듣고 열받아 열받아 못 살아. 아이 정말 참 이게 도대체 막 10원짜리 입 근처 근질근질 끌어 요새는 그냥 열받아 열받아. 어떻게 말이야? 아버지.
그 이승만 지지율 급표 찾아주시고 장재현 박사하고 통화를 한번 시켜줘봤어요. 장재현 박사하고 방송실 통화해서 나하고 한번 토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에, 우리 저 왼쪽부터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요. 마이크 들고. 열불 나요? 열불 나? 네. 많이 나죠. 뭐 때문에 열불 나요? 네? 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뭐 부정선거에다가 또 국민들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말 욕심적인 거고 또 북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우라통 치밀고요. 진짜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싸고 싶어요 아주 그냥. 아이고, 야, 참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짜 우라통이 치밉니다 진짜. 정말 정신들 못 차리고 저렇게 같이 북한 저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김정은이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잘못 그를 전술 받았잖아요. 유산을.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막 미워했다가도 또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부분이 빨리 통일이 되어야 돼. 오직 성령으로 우리 정강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이 나라가 꼭 통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저 북한 아이들도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꼭 그렇게 우리 정강 목사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장재현 박사님하고 통화가 연결됐어요. 자 박사님. 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과천 경제에서 지금 저 비가 와서 텐트 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어떻게 관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똑바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수사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저 제일 중요한 그 사무관 계장이 갔다 왔고 와서 수사 받고 갔고. 계장이 조사를 받고 갔어요? 예. 이야 이번에는 뭐가 되겠네. 예, 감사. 그다음에 두, 예. 그다음에 밑에 직원 두 명이 예. 또 지금 저 수사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야 이번에 뭐가 되겠다 이거. 아버지, 예. 그 박사님이 나서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제. 아이고 목사님도 가능합니다. 거기 저 가천에 응원부대들도 많이 와요? 예 많이 옵니다. 한 400명 정도. 이야 400명. 예. 언제 예. 강화문에 한 10만 명 데리고 왔는데 내가 한번 또 한번 가보려겠어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그 서류가 저 안양지청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 다음 주에. 예. 그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한번 또 대규모 집회 한번 해야 되겠네. 아니 안 와도 되고요. 아. 안양에 갔을 때 대규모 집회가 필요합니다. 오 안양에 그 검사는 정해졌죠 이미. 예 정해졌는데. 네. 예 정해졌는데 이게 서류 안양에 검사가 지금 저 김동훈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 아. 안동에 출마했던 김동훈까지 하게 된 검사가 지금 둘입니다. 아. 그 최종은 누가 될지는 아. 아마 저 높은 레벨에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 안양지청의 검사는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저도 정해졌고 아. 김동훈 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에 나왔던 김동훈 위원장. 네. 김동훈 위원장은 다른 검사입니다. 아.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은 거니까 최종 검사는 누가 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뭐 누가 되든지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구속영장을 쳐야지요. 예, 구속시키는 거 하고 예. 구속수사 하는 거 하고. 그 누구를 구속해야 돼요? 누구를? 지금 여기 저희들 고발한 7명. 7마리? 예, 7마리.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구속수사하고 압수수색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검사가 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경찰서의 서류가 안양지청 검사한테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과천은 이제 우리가 대규모 갈 필요 없고 예. 지금처럼 하면 되고 예. 안양 지청 앞에서 한 10만 명 하면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양에서 예. 안양에서 우리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평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개딸들 방어한 것처럼
예, 예, 예. 우리가 한 10만 명 가가지고 예, 아예 예. 안양지청을 다 둘러싸야지. 그래서 안양지청에서 하고 그 열기를 받아가지고 8월 15일 날 광화문 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예,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예,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다시 말씀드리면 예. 8월 초에 안양에서 일단 불을 질러가지고 한 10일 계속 가다가 그 열기를 가지고 광화문으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 앞에 예, 우리 예. 전국에 다 전 세계가 다 들으니까 예, 우리 예. 박사님이 국민들한테 말씀 한마디 하시죠. 아, 예. 저 정광훈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서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서 과천경찰서 서류가 잘 끝나고 나면 안양기청에서 모든 애국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검찰이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판사한테 가야 되니까 판사한테 가서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판사한테 가서 압수수색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줘가지고 검사가 판사한테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으로 예 예. 그 저 부정 선거는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100%. 100%. 예예 예. 빼박이야 빼박. 예 빼박입니다. 이번에 예, 예. 만약에 뭐 사법부에서 뭐 검사나 그 다음에 판사들이 이번에도 뭐 슬쩍 뭐 삐딱하게 하면 이거는 8.15 혁명으로. 예예예. 예, 예. 이 나라를 들러엎어버려야 돼 이거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검사는 괜찮고요. 아 판사가 문제입니다 판사. 아 이번에 검사만 똑바로 하면요 검사 다음에 예.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예. 저기 저 안양 그 저기 저 서울중앙지검에 이성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과 예. 그쪽에 검사장 할 때는 말이야 딴짓 해놓고 예, 지금 예.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되니까 또 딴짓 하고 앉았거든. 예예. 예. 이게요 인간들이 그래서 예. 이번에 예. 검사장도 잘하시면 예. 나중에 국회의원 추천해 줄 테니까 저기 저 안양지청장 지청에 그 잘하십시오. 잘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딱 안 보여요? 딱 예. 눈에 보이잖아요. 다 하여튼, 보입니다. 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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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자, 그 다음에 위로 띄워주시고 이 박정희하고 노무현 이게 지지율이 나왔는데 아니 옛날에 박정희가 3등이었었거든. 노무현이가 1등이고 문재인이가 2등이고 김대중 다음에 박정희였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하도 떠드니까. 박정희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갔네. 네. 문재인이 이승만 1.8%잖아. 아니 그래도 박정희가 말이야 31등으로 네. 올라갔어. 네. 아 박정희 이것만 봐도 네. 우리가 여기서 하도 떠든 것이 국민들을 깨우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 맞습니다. 되는데 네. 문제는 세상에 이승만이가 1.8. 그야 이승만에 대한 설명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 국민들에게. 사실은 이승만이가 1번 가야 되거든. 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설계자입니다. 네. 설계자. 대형 빌딩이 있는데 저 빌딩은 시공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게 되는데 설계자가 설계를 잘 하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계에 따라 가지고 좋은 건물도 될 수 있고 참으로 탁월한 예술적 건물도 될 수 있는데 이승만은 아까 말한 4대 기둥에 의해서 이 나라를 잘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설계해 놓은 바탕에 아주 탁월한 시공자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국가로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을 세워가지고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정희와 이승만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은 진보든 보수든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관계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 인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놔두면 다 이들이 위대한 걸 올라갑니다. 문제는 저 북한이 해가지고 자꾸 되질 않은 그런 바이러스를 불러넣어가지고 남한에다가 정교조를 통해서 아주 좋지 않은 교육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마치 나라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처음부터 설계한 것처럼 태어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가 빨리 정신 안 차리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인민공화국이 되어보세요. 당신들 어떤 세상 사는지
좀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지고 천물이 나지. 이게 뭡니까 맞아. 저게?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아버지. 북한으로 다 보내야 돼. 네. 자, 실행위원장님. 네. 지금 결국은 이제 8.15 혁명을 통하여 8.15 우리가 국민혁명이거든. 네. 이거는 헌법 전문에 보장이 돼 있어요. 네, 네. 이건 위법이 아니라고. 네. 이건 국민 저항권이 헌법 전문에 네. 3.15 정신과 여기 써 있잖아요. 3.15 네. 정신과 네. 4.19 정신 이념으로. 옛날에는 여기다 한 개 더 있었어요. 5.16 정신이 여기 한 개 있었는데 네, 네, 네. 88년도에 개헌할 때 5.16을 빼버렸다고. 아. 그러면 4.19, 5.16 정신, 3.15 정신은 이거는 헌법 전문이 오히려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8.15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도 바로 4.19, 5.16, 3.15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혁명하는 거니까 혁명이라 그러면 뭐 과격한 걸로 보이지만은 헌법 체제가 무너졌고 대한민국 존재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게 혁명인데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도 처벌 안 받았잖아. 네네. 5.16 혁명에 한 사람들 한 사람도 처벌 안 받았거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4천만 명이 나와야 돼요. 아, 4천만 예. 명이. 누구까지 나와야 되느냐. 주사파도 나와야 돼. 누구 나와야 되냐. 또 다 나와야 돼요. 왜? 나라가 있어야 무슨 정치가 있고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지.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지금 김정은이 환영식을 하기 직전인데 그런 상태에서 뭔 무슨 말이야 뭐 대한민국이 뭐 존재하냐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우리 여기 이제 화성에 넌 서명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될까? 서명받은 사람 거의 뭐 한 3만 명 정도는 3만 명? 이야. 우리 저 동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동 대표님 서명 받은 게 얼마나 돼? 저는 많이 못했습니다. 500명 정도. 아 500명도 많아. 그 다음에 옆에 몇 명? 저도 좀 중간에 아프다고 보니 800명 정도. 800명 했네. 아니 전부 다 앞에서 이제 3만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몇 명 정도 서명? 저도 한 500명 정도. 500명. 그 다음에. 네, 1,400명 정도 했습니다. 1,400명. 그 다음에 또요? 한 500명 정도 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자유마을 대표들이 아까 말했듯이요. 유관순이 아니라 홍관순이라 그랬잖아요. 홍관순. 8월 15일 날 이후에는 아버지.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아, 우리가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는 새로 살렘이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또 살아요. 5.16 혁명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할 때 보세요. 5.16 혁명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16 혁명. 5.16 혁명 한번 띄워봐요. 박정희 5.16 혁명 공약 한번 보시라고.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정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인도가 제일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못 살았고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흩어진 민생물을 시급히 해결하고 인도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조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근데 요 뒤에 영상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 혁명에 대한 그 내공이 정신이 얼마나 쎘느냐. 요게 이제 5.14 이제 5.16 혁명이잖아요. 5.16 혁명이 지난 바로 이틀 후에 이제 혁명이 이미 성공을 한 거야 했는데 박태준이라는 후배 육군사관학교 후배를 불러서
박정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한번 들어보세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번복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겁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이 말을 잘 해독해야 됩니다. 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 박태준이라고 했어요. 박태준. 네. 포항제철의 신하잖아요. 네. 이 박태준을 혁명 동지 명단에서 뺐다는 거야. 네. 빼니까 박태준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 예. 혁명 공약을 빼니까. 그리고 이제 김종필 중심으로 박정희가 혁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김종필이가 조선일보의 회고록을 일면 탑에 박정희가 중앙일보한테 박근혜가 회고록 쓰는 것처럼 그 일면 탑에 그 김종필이가 회고록을 썼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썼냐. 자기는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잠자고 있는 자기 부인 박영옥 여사. 박영옥 여사가 이제 박정희 형님의 딸이요. 박상희의 딸이란 말이야. 빨갱이 박상희의 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철없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박영옥 여사가.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혼자 살짝 문 열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나는 오늘 나가면 죽는다. 이거야. 김종필이가. 혁명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야. 오늘 나가면 죽는다 이거야. 죽으면 자네는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세상 살다가 오라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김종필이가 혁명하러 나갈 때 사실은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광화문에 나오는 3,518명 이런 각오가 아니면 혁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각오가 안 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야. 장난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도 1차 혁명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3번 깜빵 갔기 때문이야. 그냥 강화문 운동만 해가지고는요 정권 교체가 불가능했어요. 내가 3번 깜빵을 갔다고. 3번 3번 깜빵을 갔기 때문에. 그러나 다 무죄가 됐죠. 무죄가 돼서 나와서 내가 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 운동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선돼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5년이 연기됐단 말이에요. 5년이. 거기다가 박정희가 박태준한테 하는 말을 한번 보라고. 뭐라 그러냐. 자네를 내가 혁명 동지 명단에서 왜 뺐느냐. 뺀 이유는 두 가지 이유야.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는 뭐냐. 반드시 내가 혁명이 실패해서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다. 남침을 하면 한 명은 남겨놔서 국군을 지휘해야 되니까. 이걸 박정희는 이미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북한이 남침을 다시 6.25처럼 다시 남침을 한다 이거야. 그걸 위해서 박태준 너가 이걸 막으라고 비밀로 빼놨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군사협정에 서서 5.16 혁명을 실패하면 군사협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5.16 혁명을 할 때에 살라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만이 혁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내 처자식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그래도 처자식이 중요하니까 뭐냐, 유경수 여사, 그 다음에 박근혜, 박근영, 그 다음 박지만, 이 세 명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자네는 뒤로 빼돌려 놨다 이거거든. 거기서 제일 여기 정말 우리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군사법정에 서서 어떻게, 여기 있는 동대표들 준비됐어요?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네. 준비됐냐고? 준비됐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준비됐어요? 8월 15일 날? 저기 저 지금 투표 다시 한번 해봐.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 8월 15일 날 혁명에서 실패하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다. 1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다. 나는 아니다, 도망가서 난 혼자 살란다. 2번 도망가서 혼자 살란다. 2번 나는 목숨 걸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만들겠다. 1번. 이야, 박수 쳐. 그러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것 좀 방송 좀 보시라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각오로 지금 광화문에 나온다고 지금 다 1번로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참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린 8월 15일 통하여 이 8월 15일에 우리 혁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좌파짓을 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혁명을 해도 아마 한 100만 명을 죽을 거야. 100만 명 우리가 죽을 텐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편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저 한 달 전에, 두 주 전에 인천에서 연설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 들어보세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얘기 나오잖아요. 자유의 가치를 봐요. 자유 나오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 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그렇지, 하면 된다는 박정희 얘기 나오잖아요. 박정희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승만, 박정희 이어가는 이게 세 번째 대통령. 네. 오늘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이어서 연설한 사람이 없어요. 한 분도 없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요, 완전히 각오가 단단한 거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8.15 혁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대통령이 만약에 해요. 어벙하거나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뭐 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 했는데 8.15 이 혁명을 우리가 성공하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정재한 박사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 네, 네. 조사위원회를 반드시 아버지. 만들 거라고. 아멘. 만들면 세 달 안에 총선 다시 할 수 있어. 아멘. 세 달 안에 총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우리 자유통일당이 주력 정당이 될 수도 있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 한동훈하고 지금 여기 저 국민의힘 정당 당 대표 선거하는 걸 보니까 개뿔이야 개뿔. 다들 대한민국 설계도도 몰라요. 네, 맞아요. 이승만과 박정희도 모른다고. 그런데 네, 이번에 다시 재선해봐요 하면은 국민의힘 정당 저거는 우파 정당이라도 볼 수도 없어. 내가 볼 때 네, 반드시 저 한동훈 세력에 의하여 탄핵으로 갈 겁니다. 탄핵으로 10월 달쯤 되면 탄핵으로 가는데 이번에 탄핵 돼버리면 나라 망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8월 15일 날 우리가 천만 명이 아멘. 천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아멘. 모여야 됩니다. 아멘. 누가 와야 되느냐? 천만 명이 일단은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1638만 명. 윤석열을 왜 찍었어요? 윤석열 찍은 사람이 1638만 명이야. 100% 다 나오세요. 100% 삐졌다고? 삐져가지고 지금 48%인데 지금 21%라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찍었어? 콩고물 하나 얻어 먹으려고 찍었어요? 나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 커피도 한 장 못 얻어 먹었어. 보지도 못해서 보지도. 그런데도 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내가 윤석열 대통령 운동을 하지 않냐 말이야. 만약에 8월 15일 날 우리가 국민혁명을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원회를 안 만든다, 3개월 내로 총선을 명령 안 한다 하면 난 그날부터 윤석열 탄핵하겠어. 나도 필요 없어요. 윤석열 필요 없다고. 대통령이 뭐 한 데 필요해요. 국가가 위기에 대해서 지금 아니 자기를 탄핵하려고 하는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92석 사기선거 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말이야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면 8월 15일 이후로 우리도 탄핵해버려. 차라리 탄핵해버리고 우린 새로운 대통령 하나 세우는 게 낫지. 우파 대통령 세우는 게 낫지. 희망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혁명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둘째는 세례교인들 다 나와야 돼요. 세례교인들. 세례교인들 1700만이 뭐하러 교회를 다녀. 교회를.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연방제로 넘어가. 연방제로. 연방제로 넘어간단 말이야. 연방제로 넘어가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안 나온다. 8월 15일 날.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사모님들, 또 25만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와야 돼. 4천만 명이 다 나와야 돼. 나오면요 한 명도 안 죽는 무혈혁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아마 내가 볼 때 한 천 명은 처형될지 몰라요. 나를 비롯하여 홍동명 해가지고 이거 사형장에 있으러 살릴지 몰라. 정강훈 죽기를 그렇게 원해요? 안으려면 빨리 나오시라고 광화문으로. 다 전체를 참여를 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지. 참 이게 윤석열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예, 만약에 윤석열이 안 되고 이재명이 됐으면 대한민국 이미 끝났어요.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마지막 말씀. 이번 8월 15일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8월 15일 모두 다 국민들이 총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녀들도 다 함께 모두 다 출동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미래 아이들 세대를 또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자유민주 민 자유가 없는 그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정말 내 자식, 내 가족, 내 재산 지키시려면 8월 15일에 모두 다 정말 다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잠시 동안 바쁜 일을 잠시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 각오를 갖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합시다. 싸웁시다. 뭉칩시다. 이깁시다. 파이팅. 감사해요. 다음에. 저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목사님 8.15 정말 목숨 걸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외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부정선거 얘기했지만 이 부정선거 이거 이 만일 이대로 뒀다면 나라 소망이 없고 완전히 나라는 뭐 우리 그래. 뭐 정말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이 부정선거를 어쨌든 그하기 위해서는 8.15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손주들, 손잡고 가는 할머니들, 젊은 엄마들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들 손주 개하지요. 할머니.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화 다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김정은한테 그 손녀를 살게 하고 싶으면 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젊은 자매님들도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뭐 먹으면서 가고 막 뭐 서명해도 해달라 해도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 그 자녀 귀하죠. 근데 지금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 자매님들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더위에도 나가 땀을 흘리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김정은한테 자녀들 살게 하지 않으려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목사님 8.15의 목숨을 다 우리 보고 우리도 걸어야 돼 있지만 나라 위해서 걸면은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주 하나님이 살리시고 역전을 시키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전 목사님이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외치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외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요 다 깨어나고 이번 8.15는 정말 어떤 분은 뭐 내가 사업이 바쁘다 직장이 바쁘다 뭐가 바쁘다 이랬는데 아니 나라가 공산화되면 직장이 어딨고 사업이 어딨어요. 우리가 완전히 다 죽는데 뭐 건강이고 뭐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라와 국가 나라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우리가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유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우리 탈북자들 그 간정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맞아. 처참하게 몸을 버려가면서 정말 짐승반도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맞지.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지. 우리 전 목사님 원래는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앞세우고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우리 8.15는 정말 다 자녀들까지도 손을 잡고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제2의 정말 3.1 운동처럼 우리가 외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립시다. 맞죠. 자, 다음에 또. 이번 이제 4.15 선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낙심되고 너무나 많이 아파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다음 날 저희들을 워커힐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시 애국운동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또한 우리 김준곤 목사님 그 예배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묘소에서 참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건 뭐냐면 나라가 있어야 된다. 다시 애국운동을 해야 된다. 힘을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저게 하고 있어야 할 그 찰나에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이겼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총괄팀장님들하고 실행위원장들이 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정광훈 목사님 선지자를 안 보내줬으면 정말 벌써 이 땅은 공산화됐습니다. 연방제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세 번의 감옥을 갔으면서도
애타게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아프단 말들 지금까지 거의 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번에도 수술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우리를 갖고 우리한테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더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보라고 이 나라는 너희들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날 너무나 많이 감동받고 울었습니다. 다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 8.15 국민혁명대회에 온 국민이 다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강화문에 나올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맞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지막에는 맞죠. 정답이었습니다. 다 맞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 국민들과 우리 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 30만가 장로님 25만가 또 세례받은 천칠만 명이 다 이번에 강화문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자, 다음 또 마지막 발언. 네, 정광훈 목사님 마지막 혁명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또 연방제로 가서 공산을 만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8.15 때 다 나오셔서 정말 마지막 혁명을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 나와서 함께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 말씀 외치시는 것처럼 예수왕국 복음 통일 세계 G2국가로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8월 15일 하는 혁명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우주용입니다. 우주용. 전 세계가. 왜? 전 세계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한테 다 무너졌잖아요.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요 그나마 대한민국의 요 한계가 살아서 숨이 빨딱빨딱 쉬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혁명을 완성하면 이건 예수왕국 복음통일도 되고 그리고 G2국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도 가고 GMP가 40만 불 이상도 가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은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다 세계 선교여행 갈 수 있어요. 기상천외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이번에 8월 15일 날 혁명이 안 나오면 그거는 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줘야 돼. 자 다음 말씀 또 하시고. 네, 8월 15일 날 온 자유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임원들 그렇지, 회원들 그렇지. 예, 일일이 다 전화하시고 그 전화한 분이 또 주변에 10명, 20명 맞죠. 계속 맞죠.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이번에 8월 15일 날 오셔갖고 맞죠. 이 나라 다시금 세우는데 힘을 합칩시다. 맞죠. 어?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국가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그렇지. 파이팅. 맞아요. 자 다음에 마지막. 네 이번 8.15 광복절 날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애국 운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 결과가 정말 침울할 정도로 정말 저희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상주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 힘을 받고 정말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나와서
정말 외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고 목사님도 다 나오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마을에 이제 자유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워서 이제 한 열 사람씩 계속해서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8.15는 꼭 손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홍동윤 목사님 정리해 주시는데 지금 192석 사기 선거한 애들은 무조건 10월 달 전에 탄핵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기 쟤들이 탄핵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의 이 첫 결심 재판이 이게 10월 달에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이재명도 저 혁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8월 15일 날 먼저 우리가 평택의 개딸들 사건 막아봐서 알지만 개딸들이 그때 2만 5천 명 나온다 그랬거든. 나와서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을 해서 몇 명 죽느냐. 약 한 10명이 분신 자살하게 돼 있었다고. 그 정보를 내가 알게 된 거야. 어떻게? 내가 간첩을 심어놨거든. 저쪽에다가. 9명을. 민노총에 2명, 정교조에 2명, 더불어민주당에 2명. 내가 이 간첩 안 심어놓으면요. 근데 내가 심어놓은 간첩은 절대 안 잡혀요. 왜냐하면 내 욕을 제일 세게 하니까. 여기서 정강훈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간첩이 안 잡힌다고. 근데 속속 나한테 다 가르쳐줘요. 지금도 저 좌파 진지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보고라. 얘가 이게 애국운동 해보니까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때에 2만 5천 명이 평택을 둘러싸고 인간 띠기를 하고 10명이 분신 자살을 해서 뭐 하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원치 않는다. 이걸 증명하려고 전 국제사회한테. 내가 그걸 딱 연락을 듣고 강력하게 유튜브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5만 명 동원했거든. 그랬더니 걔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97명밖에 안 나왔어. 97명도 누가 데려왔냐? 무당 데리고 왔어. 무당 데리고 이래서 선제적으로 해봐야 이긴다 이 말이야. 강화문 운동도 선제적으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탄핵이 이미 결의가 되면 늦어요. 그때 가면 늦어. 그래서 10월 달에 가면 나는 탄핵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8월 15일 날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혁명을 뭐 볼셰비키 혁명, 불란서 68 혁명, 영국의 산업 혁명, 인류 역사가 다 혁명사인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혁명이다.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4천만 명이 뛰어나와야 돼. 4천만 명이 다 뛰어나와서 혁명을 완성한 뒤에 이 안에서 다시 이 선거를 새로 해서 야당 여당을 구분해야지.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이 또 조국은 반드시 깜빵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되고 이번에 부정선거한 사람들도 192석 이 사람들 다 깜빵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국민혁명 공약을 8.15 국민혁명 공약을 지금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직 완성은 덜 됐는데 먼저 한번 이걸 들어보시면 이게 8.15 국민혁명 공약입니다. 이거는 5.16 혁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첫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반국가주의자들로 인하여 정상적 국가 운영이 불가하므로 광화문 8월 15일 혁명 본부는 다음과 같은 혁명 공약을 반포합니다. 혁명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하여 제2의 건국을 선포한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경영 철학인 1번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이룰 사람을 찾으라, 세 번째 기간을 정하라, 네 번째 무모한 도전을 하라, 예 정신으로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5.16 혁명으로 불법 점령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산하고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여 반드시 자유통일국가를 이룩한다. 아, 오늘은 두 번째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괜찮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2대 혁명 공약을 계속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 3번 한번 볼까요? 3번? 3번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반헌법적인 정당들을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정하여 반드시 해산시킨다. 왜? 이거는요, 헌법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연방제 통일,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이런 정당을 감두면 되겠어요? 응? 가만두면 되냐 말이야. 이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반헌법과 반국가 세력을 추종하는 종북 친북을 따르는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정교조, 이게 반헌법이거든. 반헌법. 네. 노동단체, 시민단체를 구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는 게, 사기 선거를 통하여 192석을 했는데 쟤들이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별짓 다 하고,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길게 한 것 같아. 하도 잘 하셔가지고. 자, 이승만의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